이것은 저의 택배 박스함입니다. 요즘에 온 택배들을 이렇게 커다란 박스에다가 아무렇게나 처박아놨는데 지금 머리 염색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것들이 다 염색약이에요. 그리고 얘는 탈색약. 색깔이 엄청 많거든요. 얘는 보라색, 엄청 진한 핫한 핑크색, 블랙라이트에서 반응하는 완전 핫한 핑크. 얘는 베이비 핑크예요. 베이비 핑크로 염색을 하려고 해요. 제 피드에 있는 오렌지나 핑크나 보라색이나 이런 계열의 머리카락은 다 제가 혼자 집에서 셀프로 했었던 거예요. 탈색도 항상 집에서 했었고. 근데 이제 헤어살롱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인간이 참 몸이 간사해요. 남의 손에 맡기기 시작하니까 혼자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I can't keep pretending it's not getting to me. It's never ending. Can't give you what you need. You're misbehaving. Yeah, it's getting to me. It's never ending. You can give anything. So you can go,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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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eah. So I can focus. I just need to focus. Wrong side of the tracks. Now one of these days in my fancy clothes, I'm going back home. 큰일 났어요. 아, 나 어떡해. 토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라색 매니큐어랑 샴푸를 섞어서 썼거든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로는 그게 됐어요. 근데 샴푸를 엄청 많이 넣고 섞었는데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됐어. 근데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 한입거리인데? 끝나버렸네. 미숙아. 밥을 시켜먹을까 했는데 집에 샐러드 야채 시켜놓은 게 너무 많이 남아서 샐러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 샐러드를 한 솥을 먹네. 집에 있던 패티랑 야채랑 고다치즈랑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 그리고 발사믹이랑 올리브오일 넣었어요. 그리고 섹스앤더시티 먹으면서? 섹스앤더시티 보면서 밥 먹을 거예요. 이거 먹고 화장하고 나가서 증명사진 찍으려고요. 원래 증명사진 좀 괜찮은 사진관에 예약을 해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 예약을 못 해가지고
집 앞에 사진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찍을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완전 게으름의 결정체잖아.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도 지하철에서 찍으려고요. Open offers like fucking, making love. So that night, while David and oh.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해서 탈색하면 약간 피부결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뒤집어졌어요. 조명 때문에 잘 안 나오겠지만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 영상에는 못 올렸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 프라이머인데 제가 원래 프라이머 잘 안 쓰거든요. 건조하고 얼굴 건조하고 프라이머 쓰면은 약간 화장이 밀리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피부가 건조하고 모공이 있는 편인데 안 건조하면서 모공을 좀 잡아주더라고요. 화장도 안 밀리고 발릴 때는 엄청 촉촉하게 발리는데 고정되면 약간 얼굴에 블러 처리한 것처럼 모공에 블러 처리한 것처럼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이 부분을 엄청 진하게 칠을 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좀 사진 찍을 때 더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눈썹도 탈색해서 약간 외계인 같은 느낌이 있네. 눈썹이 없으니까 눈썹을 어느 정도 그려는 줄 건데 이거 펜티뷰티 건데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하는 나니 실장님이라고 나니 메이크업이라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오, 지금 쓰기 딱인데 색깔? 그래서 저는 이런 펜슬 타입으로 눈썹 좀 그려요. 선물을 받았으니 연습을 해서 잘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쵸? 항상 약간 짝짝이로 그려진단 말이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짝짝인걸. 외바상 선생님의 유명한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눈썹은 쌍둥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매입니다. 쌍둥이로 될 순 없어요. 눈썹은 절대 쌍둥이가 될 수 없다. 항상 자매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매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까지 만지기엔 너무나 귀찮으니까 옷만 입고 나가야겠다.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별거 없죠? 집이 되게 더럽네? 지금 증명사진 찍으러 가고 있는데 모르고 마스크를 안 끼고 나왔어. 밖에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증명사진 또는 주경합성 사진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커튼을 닫고 의자 높이를 조정하여 허리를 펴고 얼굴을 눈높이에 맞추세요. 그리고 정면을 바로 보면서 촬영 버튼을 눌러주세요.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모아주시고 정면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셋, 둘, 하나.
사진이 마음에 드시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촬영을 원하시면 재촬영 버튼을 눌러주세요.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모아주시고 정면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셋, 둘, 하나.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세요. 선택을 다하였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엇을 고를까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지? 둘 다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 것보단 나은 것 같은데? 머리가 미쳤는데? 이게 1월 사진이고 이게 방금 찍은 건데 완전 차이나. 나 살 빠졌나 봐. 1월이 좀 더 빵빵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오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바에 가려고요. 바에 가서 술 먹으려고. 혼자서. 맛있는데? 추워서 머리를 풀어야겠어. 괜찮아? 이상해? 괜찮은데? 가자. 지금 또 다른 바에 가고 있어요. 테일 오브 테일즈. 하나 넣을 테니까 용량 엄청 커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I work at now. You might pop a joint. Yeah.
엄청 엄청 포근하게 생겼다. 너 마셔봐. 완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새콤한 바닐라 쉐이크 같아.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 버번 한 잔, 위스키 세 잔인가? 그리고 또 진토닉도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 그 바에 가기 전에? 근데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어요. 맛을 느끼기 위해서 조금 덜 취하기 때문이죠. 취하긴 취하는데 조금 덜 취하게 취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냈답니다. 이제 씻고 자야겠어요. 나는 진짜 내 머리털이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약간 각설이 같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헤어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브이로그 아니면 다음 오시기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